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풀친으로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. 때는 바야흐로 혈기왕성하던 20대 초반. 엄청나죠 20대 초반. 살벌하죠 20대 초반. 날라당기죠. 진짜 생각해보면 돌아가고 싶다.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그죠? 전 2박 3일 동안 술 마신 적이 있어요. 잠을 안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죠. 잠도 안 자. 정말 이 뜨거운 피가 공강 시간에 이제 식었어. 2시간 반 안에 소주 8병을 먹었더니 차 냉혈 아니야. 초등학교 동네 친구였던 저와 바보 같은 내기왕 A군, 겁많은 소심왕 B군, 이렇게 세 명은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어요. 항상 셋이 붙여다니며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하루하루를 보냈죠. 그러던 어느 날 셋이 동네 호프집에 맥주 한잔 하는데 바보 같은 내기왕 A군이 야 우리 그냥 마시면 찜찜한데 내기분 내기할까? 화장실 먼저 가는 사람 술값 속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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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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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? 안 할래? 하자. 어? 어? 친구 성격을 아는지라 그러기로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간단히 500cc 한 잔씩 하자던 게 그 후 10,000cc, 오. 20,000cc, 방금 터지겠다. 30,000을 찍고 있었고 우리 모두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. 서로 말은 안 하고 작은 탄성만 내지르며 이마엔 땀이 흘렀어요. 모두 한계에 다다르자 나지막하게 소심한 B군이 말했습니다. 무슨 뭐 콜? 저도 떨리는 한숨으로 콜? 그러자 A군도 급했는지 더듬거리며 그래 그럼 계산은 그냥 하고 내기는 집에 갈 때까지 뭐 먼저 싸는 사람이 내일 술값 속에다. 이게 뭔 얘기한 거예요? 그럼 계산은 그냥 하고 내기는 집에 갈 때까지 먼저 싸는 사람이 내일 술값 속이다. 네, 내일 꼴 승부욕 강한 우리 셋은 그렇게 터질 듯한 방광을 부잡고 어정쩡한 포즈로 술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. 셋 다 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살아서 집으로 가려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가로질러 가던 중 울기 질보 직전인 A군이 우리 바꾸자. 저와 B군은 말할 힘도 없었어요. 우리 할 만큼 했어. 이제 누가 또 오지면 오래 싸냐로 바꾸자. 바꾸자고. 오래 싸냐로 바꾸자. 이거 진짜 할 만큼 한 거 우리는.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학교 후문 옆 큰 느티나무로 달려갔습니다. 셋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줄기를 뿜어냈어요. 그런데 그때 삑삑 호루라기 오. 내는 소리와 함께 불을 비치며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. 내가 먹은 10,000cc 중 500cc도 나오기 전이었어요. 그때 B군이 야 뛰어 외쳤고 B군과 저는 그대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. 소변을 싸면서 멈춰지지가 않았어요. 그렇게 소변을 흩뿌리며 집 앞 골목까지 도망와 숨을 돌리는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. 둘 다 바지에 신발까지 엉망진창. 그때 뒤늦게 A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왔습니다. 야야 왜 이렇게 늦게 와? 잡힌 줄 알았잖아. 그런데 이상하게 A군은 옷이 멀쩡한 거예요. 야 뭐야 너 왜 안 젖었어? 다 싸고 뛰었어? 중간에 끊었어? 그게 끊어지니? 그러자 A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난 뒤로 뛰었지. 현명했네. A군은 당연히 뒤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를 바보 취급을 했고 집에 간 전 20살 넘게 오줌도 못 가르냐며 엄마한테 아침까지 욕을 처먹었어요. 야, 이거 머리 아이디어 진짜 기가 막히네요. 뒤로 뛰었다는 거. 똑똑하다. 야, 저 8만 원 드리겠습니다. 저도 8이요. 그래도 저도 8만 원인데요. 네. 일단 8만 원이고요. 8만 원입니다.